청송사랑 화폐가 다른 지역 화폐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상품권이나 카드 형태로 일회성이 아닌 재유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화폐 형태로 발행돼 별도의 가맹점 없이 식당, 상가, 주유소, 시장 등 청송 지역 모든 영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재유통이 가능한 청송 화폐입니다. 또 그리고 청송이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화폐이다 보니까 가맹점이 없고 청송군 어느 곳이나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청송 화폐입니다. 청송사랑화폐 발행 규모는 70억 원으로 농민수당 40억 원, 농산물 택배 지원비 10억 원, 공무원 급여 8억 원, 주민대상 12억 원을 제작해 유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송군은 이를 통해 150억 원의 경제유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용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내에 충분히 사용하셔야 그 화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나버리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꼭 1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구매 시 할인율 5%를 적용받아 개인 구매 한도액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월 50만 원,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청송사랑 화폐는 내년 1월부터 지역 농협과 축협, 새마을 금고 등 18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실제 화폐처럼 운영될 청송사랑화폐. 이 제도가 청송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홍정표입니다.